사랑을 찾아 헤매던 녀석이 하루아침에 독수공방 신세가 됐으니 우울할 법도 알터. 그리하여 감자의 이상형 백구 누님과의 소개팅을 주선해봤는데 어째 심드렁한 게 반응이 좀 뜨뜸지근하다. 백옥처럼 눈부신 백구의 모습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감자. 그런데 잠시 후 슬그머니 엉덩이를 떼더니 한 발 한 발 접근을 시도하는데 이야 지금껏 틀쥐고 있던 녀석의 꼬리가 급격히 요동을 치기 시작하고 야야 돌아왔다 돌아왔어 감자 어 감자의 한창 때 그 표정 어 야 그동안 너무 변해버려서 무더니도 애를 태웠었는데 아유 진작 데려올 걸 그랬나봐요 에 그죠 아저씨 에 얘를 너무나 좋아한다니까 음이 인자서야 나의 진심을 알아보렀어 오랜만에 감자의 밝은 모습을 보게 된 아저씨 얼굴에도 가슴 뛰는 설렘을 간만에 느껴본 감자의 얼굴에도 모처럼 미소가 번지는데 아유 그렇게 좋아 아유 얘 웃는 거 봐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그동안 감자의 은둔 생활을 부추겼던 개집과 작별을 구할 시간인데 감자처럼 바깥 생활을 오래한 개들한테는 지붕이 있는 집보다는 개방된 곳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지 집안에 틀어박혀 세상과 담을 쌓던 감자한테도 환한 세상이 열린 셈이다 좋아? 한결 가뿐해진 마음으로 다시 찾은 감자네 감자야 아이고 유바라 유바 어? 아저씨가 부르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 한달음에 달려가는 녀석 이야 간절히 원하면 이뤄진다더니 아저씨의 간절함이 감자의 마음을 움직인 걸까? 참 좋아요.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내가 더 노력해야죠. 말 못한 짐승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황당한 인연으로 만나 운명처럼 가족이 된 감자와 아저씨. 속상할 때도 많았지만 이게 다 진짜 가족이 돼가는 과정 아닐까?